안녕하세요. 박재성입니다. 오늘은 CAD 파노 가지고 2D 고화질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제가 오래전에 다운힐 자전거를 탈때 남한산성 그 건단산이라는 헬기장에서 같이 타는 친구들을 촬영한 이미지예요. 이미지 정보를 보시면 촬영은 니콘 D100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JPG 포맷으로 촬영을 했고, 렌즈는 85mm를 썼으며, 조리개 값은 F2.8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건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한 겁니다. 자전거 타면서 삼각대까지 뭐 메고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더군다나 아주 험한 다운힐 자전거인데, DSLR 카메라 갖고 타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미지들을 이제 겹치게 한 20에서 30% 정도 겹치게 여러 장을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이렇게 이미지가 한 20, 30% 이렇게 겹치게끔 손으로 들고서 노달 포인트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촬영을 한 이미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여러 장을 찍은 다음에 이 사진을 PTGI로 불러옵니다. PTGI. 그래서 이미지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그 렌즈가 뭐 망원 정도 렌즈면 별도로 뭐 설정하는 거 없이 바로 PTGI에서 바로 그냥 그 시티칭을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촬영할 때그 노달 포인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찍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어쨌든 손으로 들고 충분히 촬영이 가능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그 PTGI의 그 파노라마 편집기 창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 부분을 그러면 크롭할 수 있는 노란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드래그 하면은 쓸데없는 부분,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을 파노라마 상황에서 제외한 다음에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하시면 그 크롭 영역을 지정을 했으면 파노라마 편집기 창을 닫고 바로 파노라마 만들기로 가셔서 최대한 사이즈 이게 그 D100으로 촬영을 했고 그 장수가 별로 없어서 최대 사이즈가 4,800 40일 정도 나오는데 5000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럴 때는 네. 자, 이렇게 해서 TIF로 하고 TIF 그 포맷에서 설정은 압축을 없다 없음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알파 채널도 빼세요. 이렇게 빼고 그 상태로 한 다음에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16비트로 해서 포토샵이나 다른 후보정 툴 갖고 보정을 어느 정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파노라마 만들기 버튼을 이제 클릭하면 같은 폴더에 PTGI는 끄고 저장하지 않아도 돼요. 네. 같은 폴더에 이렇게 파노라마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CAD 파노로 보냅니다. 메뉴에 보면 Make HD VR Zoom 이건 카페에서 요 시키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실행 보면 되죠. 요 파노라는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CAD 파노 테스팅 서버를 구동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크롬 브라우저가 열리면 이 폴더입니다. 여기에 파노라는 폴더에 이렇게 마우스로 줌하고 드래그 할수 있는 KR 파노 2D 고화질 갤러리를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요 부분은 맥은 그 지금 보면 다리가 이렇게 잘려졌죠, 그쵸? 네, 여기 부분이. 예. 근데 맥은 그 PTGI 플러그인 중에 스마트 브랜드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것은 PC 버전은 있지만은 맥 버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스크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안 나왔으니까 다시 닫아버리시고 다시 괜히 좋네요. 그 이거 지워버리고. 마스크 처리를 할걸 그랬나 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복습하는 차원으로. 제가 아침이라서 좀 목소리가 좀 잠겨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픈 위트.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오른쪽 마우스 메뉴는요. 그맥 버전에서 파워 메뉴라는 앱입니다. 이거 유료 버전인데. 그 오른쪽 마우스 메뉴뿐만 아니라 이미지 TIFF 이미지를 뭐 여러 가지 그 이미지 변형 저기 활전자도 쉽게 바꿀 수 있고요. TIFF 이미지 변형을 하면 JPG로 하게 되면 뭐 4, 50메가짜리가 6메가 정도로 나온다든지. 예. 그래서 요것 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앱들을 추가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어요.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메뉴로 해서 파워 메뉴에 오픈 위트 PTGI 프로로 이렇게 되면은 별도로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이렇게 PTGI로 작업하는 이미지가 넘어갑니다. 바로 이제 이미지 정렬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요걸 닫으시고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이 돋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어쨌든, 이것도 뭐야, 저기, 여기에 요건데요, 그죠? 네, 아까 돋보기로.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를 마스크 처리합시다. 마스크에 일로 가서 왔고 지금 저 친구 다리를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말라 하니까 요 사진하고 지금 요 사진이 겹치면서 다리가 이제 잘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사진은 이 친구가 이제 그 반쪽이 난 사진이고 요 사진은 이제 온전한 사진이죠. 그러니까 요 사진을 잘린 부분을 마스크 처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마스킹 처리하면,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꼭 저렇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QE팡 클럽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잘 움직이더라고요. 찍을 때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그쵸? 제대로 이제 커버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드래그, 유각을 드래그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만약에 수평이 안 맞으면 수평 작업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수평이 뭐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다음 외곽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은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크롭한 상태로 렌더링 할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은 부분 드래그해서
좀 키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에디트 사운드 닫으시고 예, 바로 이제 파노라마 만들기로 갔고 다시 또 예, 이거 5000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예. 아까 똑같이 설정을 하고 파노라마 만들기를 눌러서 예, 이제 됐나 봅시다. 닫지 말고 확인을 해봅시다. 보면 예, 아까하고 다르게 그쵸? 여기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PTGI는 이제 닫으시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고 요 만들어진 이미지를 포토샵이나 다른 편집 툴을 불러와서 보정을 더 해도 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바로 KR 파노의 줌으로 예, 줌 스킨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작아서 그만 됩니다. 네. 그러면 테스팅 서버를 반드시 테스팅 서버를 구동해서 봐야 돼요. 네. 링크 타고 들어가서 요 폴더죠. 네. 여기서 파노 폴더에 네. 자 그래서 요 친구인데요. 여기 한번 확대를 해봅시다. 아까하고 다르게 이제 완벽하게 됐죠. 그렇죠? 친구도 아직도 다 자전거 타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2.8로 고정했기 때문에 그 조지기가 그래서 이렇게 심도가 피사계 심도라고 하죠. 심도가 조금 낮아서 뒷부분은 이렇게 날아가고 초점이 잘안 맞았고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렇게 선명하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제일 잘 타는 친구예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탑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남한산성에 가면은 그 축대가 있어요, 축대. 그게 한 3, 4m 되거든요. 거기서 그 에어턴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면서 그 3m, 그 3, 4m 되는 데로 점프를 하면서 떨어질 때, 공중에서 회전을 해요, 얘가. 이 90도 회전을 탁 해갖고 착지를 탁한 다음에, 간다는 얘기죠. 이 친구가 그 산에서 점프를 하면 보통 한 2, 30m는 그냥 날아갑니다. 공중으로. 정말 그래요. 네. 이 친구 자전거 타는 거 보면은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도 몇개 있는데 보시면 뭐 엄청나게 잘 타는 친구고 우리나라 그 DH 자전거 대회 때 거의 매일 그 매번 1등 하는 친구거든요. 어쨌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KR 파노를 가지고 이렇게 고화질 2D 줌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예,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위에 예, 메뉴가 있죠. 요거 메뉴를 수정해야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 카피라이트 부분. 네. 요건 어떻게 수정하냐면은 자, 이렇게 생성된 줌 이미지 폴더에 들어가면은 파노.sm 파일이 있어요. 예. 요거를 더블클릭해서 텍스트 편집기를 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죠. 예.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옵션 이 밑에 하단에 그바요 칼라 바 버튼 칼라 뭐 그런 것들 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네. 거기서 제목을 일단 바꿔야 되겠죠? DH 클럽. DH 클럽. 남한산성. 검단산 헬기장. 자, 이렇게 저장하고. 그래 놓고 이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아 그리고 이 배경색을 만약에 내가 바꾸고 싶다. 그거는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HTML 문서를
열어서 HTML 문서 자체에 배경색을 바꿔줘야 됩니다. 배경색하고, 그 다음에, BO의 배경색. 그거는, 자, 여기, 인덱스 문서를, 요거를,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서. 그래서 여기 배경이 삐지 컬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선택해서, 컬러를 원하는 색, 좀 짙은, 우리, 청색으로 해볼까요? 짙은 청색. 이 정도. 그래서 얘를 또 복사해서, 배경색도 바꿔줘야 됩니다. 카피해서, 여기. 폰트고 여기 말고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면 이렇게 청색 너무 청색인가? 회색으로 바꿀까요? 아, 촌스럽네. 회색으로 바꿉시다. 회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들을 한 다음에 요거는 요 저기 컬러 피커 이렇게 뜨는 거는 서브라인 텍스트의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 그래서 서브라인 텍스트 에서 그 구글에서 서브라인 텍스트 뭐 컬러 피커 뭐 이렇게 검색하면 이거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얘를 검은색 부분 컬러 이걸로 해볼까요? 블랙. 블랙? 아, 블랙은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밝은 블랙, 조금 약간 더 어두운 블랙,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픽. 그 다음에 요걸 카피해서, 그쵸? 카피해서, 여기, 여기 되는 부분에, 붙이기. 저장합니다. 파일에서 저장, 세이브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HTML 문서의 배경색하고 뷰어를 규정하는 태그에서 뷰어 규정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야지 요 컬러가 바뀝니다. 이제 보기 좋네요, 그렇죠? 역시 한국 사람은 블랙, 그렇죠? 블랙 계통, 블랙 계통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KR 파노를 가지고 2D 고화질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여행 다니면서 이건 컴퓨터 티카도 되고 핸드폰도 돼요. 대신에 이제 촬영을 할때좀 이제 노달 포인트를 좀 맞춘다는 개념으로 포인트를 손가락 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노달 포인트 부분이다 하는 부분. 보통 이제 노달 포인트는 렌즈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서 그걸 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렌즈의 앞부분을 축으로 해서 좌우가 됐든 상하가 됐든 그렇게 회전해서 촬영한다고 하시면 대부분 다100%잘 붙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뭐 컴퓨터 디카도 되고 뭐그 대신 이제 광각보다는 이제 그좀 사물들이 멀리 있고 망원으로 당겨서 하는 게좀더 편하겠죠. 좀더잘 붙고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렌즈의 앞부분 끝머리에 노달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를 회전해서 촬영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킨은 우리 카페에 그 캘퍼너 플러그인 무료 버전으로 제가 배포하고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